자, 오늘부터 이제 그 요약집을 보실 건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이제 조금 막히는지, 그리고 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부족한 부분만 점검을 좀잘해 놓으시면은 좀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뭐 요약집도 이제 있을 건다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총칙에서. 자, 총칙에서는 용어, 항상 그랬습니다. 용어 한 문제, 그리고 중개대상물 한 문제, 요거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딱 정해 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 중개업의 뭐 제도 변천 과정은 아예 그냥 요즘 아예 안 나올 정도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제 한번 정도만 딱 나왔습니다. 나 순서가 맞는 것은, 그리고 설명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첫 번째 1번은 그냥 별표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을 어떻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규제가 뭐 자유롭다, 아니면 또 신고다, 허가다, 인가다, 이런 규제 순서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나오면 이제 규제 순서가 맞는 것은, 아니면 또 중개업에 관한 내용들이 설명이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이 정도 선에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고려시대로 이제 912년, 아주 오래 전입니다. 자, 연도 같은 것은 자, 신경 안 써도 괜찮고요. 자, 먼저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던, 그리고 이제 지위가 좀 높다고 해서 주인, 한자로 어거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줄여서 객주. 우리 드라마에서도 객주, 이런 수를 많이 볼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을 가장 먼저 누가 시작을 했냐? 여기 이제 객주라고 점검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는 중개업 자체를 아예 규제를 안 했었고요, 할 필요가 아예 없었을 겁니다. 자유로웠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여기다 허가다, 신고다, 자, 그 정도 옛날에는 아예 규제도 아예 없었을 겁니다.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신경을 아예 안 썼습니다. 딱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자세하게 볼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 조선시대가 이제 1392년, 거의 꼭 500년씩, 500년도 못 튀고 맨날 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이제 거간, 객주 밑에서 살 것자, 그리고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우리 흉정 붙여주는 게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매도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간이 바로, 예, 조선시대는 살아남았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제 거간, 자, 중개업을 했었던 여 사람도 이제 거간, 객주 밑에서 살면서, 자, 위에 이제 객주, 그 아래서도 이제 거간이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자, 조선시대는 자, 객주 말고 거간이 또 끝까지 살아남았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 이제 자, 부동산, 자, 토지까지도 완벽하게. 자, 처음에는 토지는 중개를 못했을 거고요. 저기 위에 고려시대는 자, 그 정도는 뭐 나올 거는 아예 없습니다. 토지는 국가 거, 고려시대 정도까지는. 자, 조선 넘어오면서 이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재처럼 토지까지도 완벽하게 중개업했던 사람이 누구냐? 좀 굵게 써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각회. 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의미를 좀 가질 겁니다. 지금은 토지를 중개하는 가게입니다. 저 위에 있는 객주는 토지 중개는 못했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아래 여기도 이제 규제가 이제 달라지는데, 객주, 거가, 요사에서는 인가제, 규제가 이제 아주 심하다는 인가계입니다. 국가 동의를 받았을 때 효력이 유효. 자, 그 정도로 이제 규제를 심하게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1890년, 자, 93년도에 이제 바로 정확하게 인가제로 아예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가 규제가 가장 심하게 인가제. 인가제는 여기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규제 순서가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보시까 이제 1910년 한일합방. 아주 그냥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수치스러운 시절이 바로 한일합방.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일본하고는 감정이 안 좋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영업을 하자. 이제 일본 사람들도 조선 땅에 와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자유롭게 중개업하자, 규제를 아예 풀어버렸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자유영업제. 자, 처음에 자유롭게 했었다가 인가로
가장 심하게 묶었다가 또 이제 규제가 심하다고 또 풀어놓고 계십니다. 일본 사람들 사실은 좋으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922년 보시니까 이제 주도권을 잡으니까 오히려 이제 조선 사람들은 허가 받아라. 일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자유롭게 해줄 거고 계십니다. 이제 남의 땅에 와가지고 본색을 드러내는 계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허가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허가제로 마무리 지어보고요. 그 다음 이제 해방 후에는 신호등, 뭐 도로도 만들고 신호등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아예 의미 없으니까요. 여기는 너무 심하게 볼 거는 아예 없습니다. 뭐 좀 이따가 나중에 또 등록제 그건 배울 겁니다. 먼저 이제 허가 후에는 신고만 해라 라고 해서 규제를 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심하게 짓밟혔으니까 1945년 해방 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또 복잡해지니까 도저히 신고 갖고 안 되겠다. 허가 받아라. 우리 예전에는 중개사무소가 근처가 너무 많으면 약국처럼 막 규제를 했습니다. 거기는 허가 안 내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록 기준만 갖추면 그 누구에게도 등록을 받아준다. 그래서 이제 허가하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등록. 자, 신고처럼 그렇게 너무 쉽지는 않고요. 기준은 갖춰오고 그럴 겁니다. 사무소 확보했냐, 교육은 받았냐, 자격증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뭐 신고제 이럴 때는 아예 없었으니까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허가처럼 또 심하게 뭐 허가 안 내줘, 이런 게 아니라 등록은 받아줘입니다. 기준만 갖추면. 그래서 이제 허가하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은 이제 별표 두 개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재정 목적은 좀 우리 시험 문제가 하면서 이제 하도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 꼭 안 나오고 자, 잊어먹을 만하면 시험 문제 꼭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정 목적 정도는 정말 여기는 너무 오랫동안 안 나왔으니까요. 한번 여섯 번, 6페이지에 이제 재정 목적. 항상 우리 공부하실 때 이제 재정 목적 몇 개더라? 세 개입니다. 세 개. 뭐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꼭 기억이 남으셔야 되고요. 너무 오랫동안 안 내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우리 박스 문제로 해놓고 이제 다음 중에서 재정 목적을 기억인지 디귿인지 찾아보세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꼭 시험 문제 하나를 이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주 여기 이제 전문성 제고라고 씁니다. 근데 누구 업무냐고 합니다. 누구 업무. 공인중개사인가 개업인가. 여긴 정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라고 씁니다. 공인중개사지. 여기는 개업이 아닙니다. 정말 심하게 내놓으면 아예 못 풀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그리고 업무가 뭔지가입니다.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그런 게 정말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인설명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거래계약서는 서식도 없어서 기재사항이 자꾸 나오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업무 등에 그리고 관한사항을 정하여입니다. 그냥 업무를 정하여. 근데 누구 업무? 공인중개사, 개업이 아니다, 그럽니다. 합격한 사람은 다 알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제, 뭐, 개업만, 그럼 소속은 몰라도 되겠네? 그럴 겁니다. 자, 문제가 되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라고 했습니다. 넓다, 보시면. 용어정에서도 다시 볼 겁니다. 자, 관한사항을 이제 정하여. 자, 정해서 이제, 뭐를 높여보겠다고요? 전문성, 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재정 목적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내볼 만합니다. 먼저 전문성. 정말 여기도 중요하고 개업이 아니라는 거 중요하고 여기는 전문성을 재고를 한다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목적.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속여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업. 우리 교재도 나오겠지만 부동산업이 아닙니다. 부동산업은 너무 넓어요. 건설, 토목에다가 분양에다가 임대에다가 경매에다가 재건축, 재개발에 뭐 도시개발에 너무 많을 겁니다. 아주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업 말고요. 부동산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중개입니다. 요거 중개 빼먹는다. 꼭 이렇게 길목을 요거 속이는지 봐라. 그다음에 중개 빼먹는지 봐라. 자, 시험장에서 이제 박스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그다음에 건전하게 어쩐다고요? 예전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도 빼버리고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육성만 이렇게입니다. 중개업을 이제 건전하게 뭐 건전하게 없어도 괜찮을 거고요. 뭐 한다고요? 육성. 정말 지도 없습니다. 육성. 자, 업대에게 도와주겠다. 자, 지도 X라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뭐라고 나오면 X인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아주 거창하다. 국민경제.
자, 옛날에는 국민의 재산권 뿌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경제,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도, 자, 끝에 마지막에는 어차피 이 법에서 이제 떨어져서 아예 독립했으니까 입니다. 자, 국민경제 이바지. 자, 국민경제 뭐를요? 이바지. 뭐 기어라고도 괜찮습니다. 이바지 함을. 항상 우리 법은 이제 만든 이유가 있을 거니까 왜 만들었냐고 입니다. 막 형벌도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자, 이바지가 이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여. 자, 기여라고도 괜찮고 이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맞을 건데요. 자, 꼭 일단 틀린 거입니다. 자, 첫 번째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니다입니다. 요것만 꼭 보시고요. 공인중개사라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하여.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라고는 안 했습니다. 뭐 소속이라고는 더 안 할 거고요. 아주 엉뚱한 소리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문성 제고인데 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뭐 중기업을 육성하겠다. 자, 이상한 쪽으로 막 삼천포로 빠질 겁니다. 전문성 제고라고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정말 많이 속이니까요. 부동산업, 요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업. 자, 그러면 너무 넓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도 육성 아닙니다. 자, 지도하고 그건 너무 쉬울 거고요. 자, 예전에는 지도 육성 그랬습니다. 지도 육성. 지도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지도도 좀 겁준다. 입니다. 도와주려면 팍팍 밀어줘야지. 한 개밖에 없었지. 여기는 뭐 지도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시험장에서 긴장하시니까 지도가 나와서 틀렸는데도 모른다. 자, 출전들은 분명히 내볼만 합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 재산권보 아닙니다. 우리 보증설정이 지금도 있어도 이제 국민의, 저기 2005년도에는 국민의, 자, 국민의 이제 재산권, 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하겠다. 자, 보증설정이 있어도 이제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여기는 없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놓으셔야 이제 나중에 자,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종 목적은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요. 꼭 점검을 꼭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 6페이지에서 이제 2번. 자, 2번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별표를 한번 꼭 해놓으시고요. 자, 우리 칠판에서 뭐 많이 봤었던 거 예전에도 계속 봤을 겁니다.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6페이지에서 한번 이제 교재를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정말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지 개업이 아니다. 라고 이제 자, 6페이지에 2번 보실까요? 자, 박스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 자, 그 공인중개사 위에다가 개업 X. 자, 우리 맨날 써봤을 겁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말고 공인중개사. 자, 등에 관한 사항을 바로 뭐하여? 정하여. 그리고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 뭐 여기다가 뭐 중기업 육성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육성 말고 뭐 기업 말고 전문성을 제고. 전문성을 제고함을 첫 번째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걸 많이 속인다고 했습니다. 자,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은 말고 이제 부동산 여기는 중개업을. 그래서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거기도 이제 한번 우리 칠판처럼 이제 중개업이지. 자, 부동산업 X 꼭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뭐도 없다고요? 지도육성. 요 지도육성도 이제 X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다 이렇게 다 자, 꼭 틀릴 수 있는 문장들 한번 잘 한번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국민경제. 자,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여기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자, 그런 것들은 아예 목적이 안 들어갑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6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그 재정 목적이 아닌 것들을 한번 잘 보실까요? 자, 누가 봐도 이제 첫 번째 1번. 자, 1번은 자, 부동산업의 뭐라고요? 육성. 아닙니다. 자, 뭐가 빠졌다? 중개가 빠졌다. 우리 다른 교수님 이렇게 써놨는데도 생각을 정말 아예 똑같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 그리고 지도도 없다. 라고 이제 아닌 거 거기다 뭐 꼭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부동산학에서 많이 나오죠. 개론에서 자, 수요 공급 자, 줄여다가 수급 그럴 겁니다. 뭐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개론에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공법에서 많이 보는 문장이 나오죠. 토지의 공개념. 여기도 이제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투기를 억제하겠다. 투기 억제. 여기도 이제 안 맞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우리 또 공법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 국토법. 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게 바로 이제 효율적인 이용입니다. 그건 또 공법이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거래 규제.
여기 저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거기에 잠깐 나올 겁니다. 거래의 적절한 규제. 자,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재정목 쪽에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공공복리. 저기 공법에 가면 공공복리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중개업에는 안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꼭 조심하시고요. 이건 2005년. 아주 오래전. 아주 오래전입니다. 이제는 15년도 넘어갔네요. 여기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러니까 우리 보증설정 있습니다. 보증설정 있어도 가장 마지막에는 국민경제 이바지. 거창하다. 국민경제 이바지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그 옆에 이제 우리 7페이지에서는 간단하게 세 번째, 뭐, 요건 뭐 나올 만한 거는 지금은 아예 없을 정도고요. 자, 2번 정도는 예전에는 조금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구성을 한번 알아보실까. 먼저 첫 번째 법. 자, 국회에서 만든 법이 상전에 있고, 딱 요 순서 같습니다. 몇 개 조문이 있다 이런 건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 그냥 법.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의 정해. 형벌이라든지 등록주소, 뭐 3학년, 1학년. 이런 것들은 모두 이렇게 법에 있습니다. 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시행령. 자, 법은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 시행령에서는 자, 그 법을 위임받아서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정한 게 바로 뭐라고요? 시행령. 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법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시행령. 그러니까 이제 거래계약서 9개, 확인 설명 9개. 자, 전속중개계약 공개할 거 7개.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행령에 자세히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0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국회도 바빠. 대통령도 자세히는 안 만들어 계입니다. 그리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 놓는 게 편합니다. 남이 만들어주면 너무 불편해요 계입니다. 일도 모르면서. 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 뭐 다른 장관들 엄청 많아도 우리 법령에서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거의 대부분 나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령, 각종 소식은 다 어디가 있다고요? 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입니다.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이제 단계를 이렇게 이루더라. 요것만 딱 보셔야 됩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없고, 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로 2번. 요건 뭐 예전에는 약간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뭐 나오지는 아예 않을 정도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로 2번에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이라고 씁니다. 거의 뭐 30개 나오는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나.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성격이 아닌 것은 또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내볼만 합니다. 예전에는 계속 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보실까요? 여기다가 특별 그러면 안 된다고 씁니다. 자,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자,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일반.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갖고 다 적용하는 거지 따로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임대차, 민법의 임대차, 민법.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는 특별법.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계가 없다. 그입니다. 그렇게 만들 이유도 아예 없을 겁니다. 뭐 복잡하지도 않고 따로 만들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라고요? 일반법. 그입니다. 여기다가 특별 X.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욕심도 많아갖고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이다, X.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이다, 그래도 X. 그럼 뭐 어쩌라고요? 사회법입니다. 중간법. 그리고 혼합법. 자,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압도적으로 공법적인 성격이 좀 큰데, 뭐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전속중개 계약,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법에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다 갖고 있는 법은 많지 않습니다.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요. 무슨 법이다? 국내법.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민법 그리고 상법을 여기다 다 비교해도 무슨 법이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한 법. 게임입니다. 법에는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줄 서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1번. 그 다음에 상법이 2번, 민법은 3번. 우리 민법에도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법에는 적용 순서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뭐 민법도 민법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는 주택을, 상가를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나머지는 일반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가니까 여기도 특별법, 일반법이 있을 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1번 타자고 그 다음에 상법이 2번 타자고
그다음 민법은 3번 타자국입니다. 민법이 제 꼬레비고 민법 교수님은 억울하시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정도 제가 실체법을 꼭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차법 말고 자,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실체법이다. 꼭 기억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우리 7페이지에서도 이제 뭐 예전에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꼭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7페이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뭐 시험 문제 크게 뭐 나올 것 같지는 않는데 공인중개사법의 뭐라고요? 성격, 뭐 특성이라고도 괜찮고 성격, 뭐 설명인데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자,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맞는 문장이 나오긴 했었는데, 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괜히 또 중개업 나오니까 중개업의 대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특별. 자, 그런 소리 하면 아예 안 됩니다. 자, 뒤에서는 뭐라고요? 일반.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공인중개사법 하나 가지고 중개업은 다 적용해. 그래서 이제 일반법이라고 해야 이제 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맞을 건데, 요건 틀렸다, 입니다. 꼭 우리 틀릴 수 있는 문장들 잘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 맞습니다. 정말 뭐 중개업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이다 그입니다. 그러면 다른 법이 또 있냐 그럴 겁니다. 딱 특별한 법은 아니고 특별은 민법 상법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사회법을 먼저 얘기하는 사회법. 요 사회법은 공법과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욕심도 많아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공법과 그리고 사법에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30개 정도 나오니까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아라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국민들은 따르고게입니다. 우리 보고 맨날 뭐 이전 신고해라 열흘 만에 그리고 확인 설명 잘해라 거래 계약서 안 써주면 업무 정지 당한다. 그거는 모두 공법적인 성격이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은 공법입니다. 자, 대신에 이제 사법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거래 계약서 개인과 개인계입니다. 개업이 매도 매수인에게 개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법의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공법 교수님은 공법만, 민법 교수님은 민법만,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사법이다. 공법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또 사법 얘기 안 하고,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이다. 안 그럴 테니까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많이 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민법. 민법에 대한. 여기서 국내법이 나왔을 건데 민법이나 상법을 다 두 개 다 덤벼봐야 됩니다. 상법에 대해서는 두 개 다 덤벼도 공인중개사법은 요놈이 1번 타자입니다. 요놈이 2번 타자, 요놈이 3번 타자. 법에는 적용 순서가 있습니다. 대한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는 겁니다. 중개 어쩌고 그러면 요 두 놈 다 빼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적용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다가 이제 일반법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 저기 3번 타자로 제일 꼬레비로 서 있습니까? 아니래니까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중개 관해서 특별 그럼 X지만 이제 여기는 민법이나 상법에 비교했을 때는 다 뭐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해. 자,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국내에서만 이렇게 국내에서만 적용되니까 뭐다? 국내법이다. 그다음 이제 5번은 꼭 하나 새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실체법이다 아니면 절차법이다. 실체. 권리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실체법이지. 여기다 이제 실체법이라고 해야지. 여기다 무슨 절차법이다. 그러면 X. 자,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가 그럼 이제 국제법. 자, 국제법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 그런 법은 아예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5번에 절차법 아니라고 했습니다. 절차. 자, 소송 절차가 적용되는 절차. 자, 그런 거는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 이런 내용들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약간 헷갈립니다. 정말 요거 좀 헷갈리고 요 놈도 좀 헷갈리고 요거 이제 명백히 구분되니까요. 요 놈도 조금 헷갈리고 출전들은 맨날 출제하니까 잘 알고 견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정말 나올 수 있는 게 용어정의. 자, 위에는 그냥 뭐 재정 목적도 머리도 그냥 건너뛸 수도 있는데 4번에 용어 정의 하여튼 이런 무조건 나옵니다. 자,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 이제 용어 정의 자,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중개란. 자, 중개란 했을 때 이제 중간에 자, 중간에 이제 뭐를 빼먹는다. 아니면 또 요걸 이제 중개업이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많이 안 내봤는데 자, 중간 정도 가다가 매매기한 임대차의 그렇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 권리를 딱 빼버리고 매매기한 임대차의 그러면 채권편만 중개하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중개 안 할 거냐.
올해 이제 우리 물권들이 훨씬 더 중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을 겁니다. 전세권, 지상권, 뭐 저당권, 뭐 이런 것들도 다 중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뭘 빼먹는다고요? 그 밖에 권리. 자, 그럼 이제 중간 넘어가서 이제 그 밖에 권리, 뭐 다른 거 볼 거 아예 없습니다. 시험장 가갖고 그 밖에 권리를 빼먹었나, 그걸 보고 계셔야지 앞에나 뒤에를 볼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밖에 권리 꼭 박스에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중개가 성립하려면 3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중개 3요소를 찾아보세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다 3개만 써놨습니다. 거기에 막 중개 대상물 왜 이제 뭐 중개 사무소도 나오고 중개 보수도 나오고 등록관청도 나오고 별 이상한 거 다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가지고 와야 좀 더 이제 바로 뭐 더 중요하다고 중개 대상물은 또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중개 대상물 거기 있어야 중개가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떼보시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사고 팔고 오게 됩니다. 팔아줘. 그리고 사고 싶어. 자, 이럴 겁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그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와서 뭐라고 할까요? 매매. 요 매매가 이제 매도 매수가 줄어진 말이 매매. 우리 실무 가보시면 매매 많이 합니다. 아마 전세 다음으로는 임대차 다음으로는 매매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무슨 권리 의무가 있고 오게입니다. 또 매수인은 무슨 권리 의무가 있고 물건 하나 넘겨졌는데 막 비가 새고 보일러 날리고 샤시는 엉망이고 그럼 누가 책임지고냐고 매도인 있는 게입니다. 담보 책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담보 책임은 안 나올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위험 부담, 채무 불이행 이런 것들 맨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 왜 돈을 제대로 안 줘게입니다. 그럼 계약금 떼이지. 그리고 중도금 줬는데 왜 소유권 안 넘겨줘. 그 소송 가서도 얼마든지 판결만 받아서 등기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매수인의 권리 의무 그리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현금 말고 그럼 이제 재산권, 토지, 건물, 토지, 땅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꿀 수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교환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매매를 준용할 건데 게임다. 뭐 유상계약이니까 게임다. 그리고 임대차. 자, 임대차가 이제 세를 놓는 임대 그리고 세 들어가는 임차. 그럼 임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뭐요? 라고 해서 이제 자, 임대차. 자, 임대차가 뭐 한 세 개 정도 나오면 매매는 두 개 나올 정도로. 자, 임대차는 계약서를 더 많이 쓸 겁니다. 게임다. 사고 팔고 말고 세 넣고 세 들어가고. 자, 그러면서 우리 임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잘 따지세요. 그럽니다. 상가는 몇 번이면 쫓겨나, 그리고 주택은 몇 번이면 쫓겨나. 자,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따진다. 요즘 시험 문제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실무 쪽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맨날 법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요 그 밖에 권리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매매기관 임대차 채권은 쓸만한데, 세 개. 그러니까 우리 채권편에도 매매기관 임대차가 딱 순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막 물권에는 막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소유권, 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 아주 날부렸습니다. 거기에 막 담보 가등기, 거기다 이제 뭐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뭐 구분지상권 이러면 아주 다 쓰러질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요? 그 밖에 권리. 우리 법정 복잡한 거 딱 지석입니다. 묶어입니다. 묶어. 그래서 물건은 다 뭘로 묶어놨습니까? 그 밖에 권리입니다. 요놈 빼먹으면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 가갖고 그거 빼먹었나. 요즘 안 빼먹은 지가 꽤나 오래됐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소리 하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직은 정리가 안 됐어. 그입니다. 시험장 가면 뒤통수 다 맞고 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러니까 민법에서 득실 변경. 이런 소리가 저 앞에 총칙에서 다 나올 겁니다. 누구는 없고. 누구는 일구. 변경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얘기입니다. 잠시 변경됐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뭐 지상권 30년 후에는 다시 소유권자한테 가. 그거를 우리 개론에도 나온다. 탄력성 그럴 겁니다.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갔다가 다시 가니까 탄력이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관한 행위는 뭐 한다고요? 알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 성격을 잘 보실까. 올해 중개업이 약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가끔씩 나왔었고요.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그 박스 한번 기억 좀 보실까요? 정말 현장 안내 왔다 갔다
그리고 정보도 찾고 정보도 알려주고 그거 사실행위인가요? 아니면 권리행위인가요? 법률행위인가요? 사실행위. 권리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법률행위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뭔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다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셨냐고. 갔다 왔더니 중개보수가 생기냐고 입니다. 매매계약서 써야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중개는 그 중간에 있는 무장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저 끝에 가볼까요? 중간은 아니니까 사실행위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실행위 옆에다가 법률행위 X. 그러니까 중개 대상 법률행위가 맞는데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라는 겁니다. 그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민법 배웠잖아. 기억을 꼭 해놓으십니다. 권리금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보호도 못 받는 사실혼 계획입니다. 법률은 정도 됐을 때 나중에 빠이빠이 했을 때 재산, 예, 재산도 반띵 해갖고 이제 2분을 나누고 나중에 뭐 바람피우고 그러면 이제 유자를 청구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법률행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니은번도 사실행위라고 똑같이 나왔죠. 입니다. 정말 돕는 사실행위지. 여기도 법률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 맞다고 했습니다. 매매기와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니까 자, 그건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 맞는데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요. 자, 기억 니은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디귿번도 이제 보조. 그러니까 매매가 주된 행위면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주된. 뭐 주물, 종물 따지게 되면 중개는 종이요, 종개입니다. 주가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꾸 민법 배우니까 그거 자꾸 응용해서 낸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번에 이제 요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기 뭐 민법에도 나올 건데 의사전달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뭐 앵무새처럼 떠들어도 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아니다. 그입니다. 그렇다고 대립니까? 본인 시킨 대로 그대로 전달합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힘을 좀 쓰는 독자적인 행위, 중개는 독자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물론 대리 아니고 사자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결정해서 판단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에서 첫 번째 우리 물권행위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거 다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저당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아주 그렇게 쉽게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대상 왜 아니냐고. 대상입니다. 먼저 용인물권 세 개는 의심 없이 게입니다. 정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개는 당연히 중개 대상에 들어가고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자 권리의무는 뭐여? 설정자 권리의무는 뭐여? 그 다음에 통로 내준에 물을 끌어 쓰네. 요게 지역권일 건데 그럼 지역권 설정자. 그 다음에 지역권자는 무슨 권리 의무가 있어입니다. 여기도 막 부정성이 어쩌고 막 나올 겁니다. 뭐 지역권이 담보물권도 아닌데 부정성 있다 없다 이런 소리도 맨날 할 겁니다. 한 문제 나올 때 아주 단골 문제입니다.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어 이런 소리 할 것 같습니다. 전세권. 전세권이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고요. 실무 가보면 알게 되게입니다. 그리고 저당권. 뭐 저당권도 한 서너 개 나올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올 거고 맨날 저당 설정하고 그러니까 뭐 개론에서도 뭐 대출 받는 방법, 갚아가는 방법 그런 거 배우는 이유가 저당권 설정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중요한 문장이 우리 8페이지 위에 나오죠. 입니다. 요거는 중개사항이 아니다. 우리 박스에 이제 대상 찾아봐, 기억, 니은 뭐 이런 문제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예전 기출문제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질권도 담보물권에 들어갑니다. 용인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그런데 질권은 야, 여기도 담보물권에 들어간다 됩니다. 저기 카메라 같은 거 전당포에다가 맡겨놓고 그거 동산이잖아요. 우리 부동산도 맡겨놓고 대출 빌려. 그런데 여기는 동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질권 이럴 겁니다. 뭐 질물 이럴 겁니다. 자, 질권은 중개대상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동산이니까 게임다. 우리가 무슨 동산 중개를 하냐고. 우리는 부동산 게임다. 엄청 무거운 거 들지도 못하는 거. 뭐 부동성 때문에 거기 가만 계시는 거. 이런 걸 중개할 겁니다. 질권은 동산이라서 아예 그냥 이것도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안기하시면 있나 없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모든 담보물권은 다 중개 대상이다. 아니요. 아까 용인물권 모두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질권은 안 들어가고요. 유치권 성립도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점만 들어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법정저당권 조심하셔야 돼요. 법정저당권도 똑같은데 자 먼저 설정은 중개가 되나 안 되나요? 안 되오게입니다.
우리 법정 조장고 요것도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들어간 적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그냥 문장으로만 이렇게 문장으로만 법정 저당권은 요 법정 저당권은 바로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요 문장만 들어가지 얘가 뭐여 해본 적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법정 지상권을 많이 할 겁니다.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지상권. 우리 보통 이제 지상권은 땅 좀 빌려줘. 그 땅 위에다 건물 짓게. 둘이 합의를 볼 건데 그리고 등기도 하게 될 건데 여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우리 맨날 해봤을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문제풀이 너무 그냥 막 급하게 봐갖고 이번에는 천천히 또 볼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좀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빨리빨리 순발력 갖고 그냥 우리 시험장에서 막 보자마자 답 나와야 됩니다. 2박 3일 고민하시면 20개도 못 풉니다.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순발력 있어야 됩니다. 다 그럴 수는 없어도 한 60점까지는 충분히 보자마자 한 30초 안에는 답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다른 놈들은 좀 곰곰 좀 생각하시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합의로 성립할 건데 법으로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토지 위에 건물 있고 그다음에 그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자가 같고 그런 관계가 성립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대출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자 건물 치워 그럴 겁니다. 치우기는 왜 치워? 건물 왜 치워? 그럽니다.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술 내기입니다. 자원이 그렇게 영구 무한하냐 그럽니다. 우리 후손들한테도 줘야지. 자, 이러니까 치울 수가 없게 법으로 지상권이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30년 갈 거니까 땅값이나 받고 참어.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어디 끼냐고입니다.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할 건데. 근데 지상권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땅 빌려주는데 지료 얼마로 할 거예요. 엄청 달라고 할 거니까 좀 깎으세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제 이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도 이제 너무 그냥 싸게 어떻게 땅을 남의 땅을 30년 동안 빌려 쓰려고 할 거니까 돈 좀 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봐줄 거라는 겁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돈 내놔 그럴 겁니다. 자, 임대차 요율에다가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요것도 이제 우리 지상권도 법으로 정해놨고 법정도 법으로 정해놔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중개 자체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무슨 알선 어디로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할 겨를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알선 같은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뭐 법정 저당권의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그냥 박스에서 제한돼 중개가 되냐 안 되냐 그 정도는 몇 번 나와봤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먼저 자, 요 토지가 이제 갑이구개입니다. 우리 보통 임대차에서 많이 성립합니다. 자, 임대인 토지 임대인 개입니다. 지상권하고도 약간 다를 겁니다. 아, 여기도 이제 뭐 지상물 매수 청구도 나오고 하긴 할 건데 기간이 우리 지상권하고 좀 약간 다를 겁니다. 조금 짧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그러면서 토지를 빌려주니까요 을이 자 등기는 안 했을 겁니다. 임차인 여기도 이제 뭐 지료도 있을 거고 자 매달리는 월세 비슷한 지료도 있을 거고 차임도 있을 거고입니다. 자 임차인 자 임차인이 고물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임차인 소유의 건물 뭐 땅을 빌려다가 자 지상권처럼 여기 이제 등기만 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요 땅을 빌려다가 고물을 지어놨을 거랍니다. 그럼 이제 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근데 이제 우리 임차인이 해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금한테 차임을 그러니까 우리 뭐 주택 같은 건 두 번이 아니라 요거는 2년, 2년입니다. 아주 요거도 뭐 만에 자 2년에 차임이 연체가 됐다는 겁니다. 아주 이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정 저당권의 요건에 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2년분에 차임이 연체됐을 때 아주 요거도 먹을 만한 얘기입니다. 아주 2년 뭐 하면서 아예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이렇게 차임이 연체가 되면은 자 그럼 이제 나 누가요? 여기서 우리 갑이 자 이런 경우가 이제 2년분에 차임이 연체되면은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해서 압류에서 뭘 받을 수 있다고요? 경매를 신청하게 될 쪽입니다. 이게 피담보 채권이 될 거예요. 그입니다. 이 건물에서 그거 나왔을 거니까. 그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뭐를요? 2년번에 차임 연체한 거. 여기 막 연체료도 막 받을 건데, 경매 신청해서 차임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저당권자가, 그럼 채권자가 돈 안 갚으면 나중에 이제 경매를 신청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거하고 거의 똑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이 법정 저당권의 요건은 자, 임차인이 차임을 2년분 연체했을 때는 법으로 임대인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가서 돈 받아. 요 소리가 바로 뭐라고요? 법정 저당권.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이건 중개 안 된다 딱 이렇게만 나올 건데 내용은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내용은 알고 가자.
나로 이제 우리도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쓰긴 쓸 겁니다. 아주 장기잖아요. 이런 일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권자 우리 임대인한테 참지 말고 갑니다. 2년 뭐 1년이 이거 경매로 팔어. 여기서 돈 받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경매 신청 비용과 뭐고 다 받아낼 겁니다. 저당권처럼 다 받아낼 건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가서 받아. 요게 이제 법정 저당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개업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겠냐고 합니다.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니까 중개 안 돼.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냥 박스에다가 다음 중에서 중개 아닌 거 찾아보세요. 요 문장이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점유권. 자,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 자, 그럼 이제 우리 도둑놈한테도 여기는 뭐 적법관계 아예 안 따지니까 도둑놈한테도 그 지배는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법정 물권이라서 중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덮치면은 점유권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다 묘를 써놓고 20년 가면 성립하는 거지. 이거는 세월 그냥 사건으로 20년만 가면 성립하지 뭔 합의냐고. 합의를 볼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세월아 내월아 20년 가야 돼. 분묘기지권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또 보게 될 겁니다. 중개 안 돼.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 안 된다 꼭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채권행위도 되죠. 이렇게 이제 임차권 요것도 중개가 된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필요비가 어쩌고 유비가 어쩌고 살다가 보면은 필수적인 비용도 들어가고 가액을 증가시킨 비용도 들어가고 뭐 부속물은 매수 청구와 그런 관계를 설명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건 민법에서 나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 판례도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던 게 바로 3번 그 다음에 1번도 만만치 않게 나왔었고 여기입니다. 뭐 유치권은 중개가 되니 안 되니 그럴 때도 나왔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시험 문제 등장했었던 문장. 그리고 요 3번은 한 4번 정도 최근에 정말 19, 20, 21 나오고 28회 정도 나오고 계입니다. 최근에 정말 계속 저 2005년대 8회 나오면서 계속 계입니다.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에 이제 그 밖에 권리에 저당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정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줄에 한 중간 넘어가 볼까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중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 저당권 설정에다가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도 저당권 배우고 시험 문제가 꽤나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중개 가능해. 하다 중개 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만 꼭 정리해놓으시고요. 그 중간에 뭐 바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시험장 갔더니 중개 안 된다. 이런 소리만 엉뚱한 소리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8페이지에서 이제 2번 자, 2번 보실까요? 유치권. 야, 유치권은 중개가 될까 안 될까? 유치권 성립. 유치권 성립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된다는 소리는 이전이 가능하니까 자, 이전이 가능하니까 중개가 된다는 거지. 여기는 유치권의 성립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우리 박스에 보시면 이제 판례가 요 이제 판례라고 해서 이제 우리 박스에 보시면 이제 2번. 자, 2번에 이제 유치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유치권도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보통 유치권이 민법에서는 하나 정도 나올 겁니다. 유치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라고요? 그죠? 내 돈 안 주는데 왜 건물을 주냐고 입니다. 자, 돈 여기서 이제 건물 받고 싶은 돈 가져와. 요술가 이제 유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가비롭게 토지 소유권자인데 토지 주인입니다.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을한테, 자, 을한테 건물을 하나 건축을 해달라. 그럼 뭐 도급계약 만체를 할 겁니다. 건축. 자, 건축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공사대금 얼마? 1억. 요 돈을 잘 주면 괜찮을 건데 안 주네.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놨다는 겁니다. 건물계입니다. 그럼 이제 요 1억이 어디서 나왔나요? 요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1억도 이제 뭐 관하여 뭐 결련성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자, 이 돈이 어디 딴 데서 나왔으면 유치권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그냥 소비대차로 빌려주고 돈 안 준다고 여기 가서 들어놓고 있으면 경찰 부릅니다. 끌려나갑니다. 아주 닭장자 와가지고 그냥 거기 딱 끌려서 그냥 유치장에 가둬놓을 겁니다.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갑이 뭐요? 전부 공사대금을 아예 안 준다는 겁니다. 공사대금 안 줘. 공사대금 안 줘. 그러면 요 공사대금 줄 때까지 뭐 한다고요? 건물을 못 주겠다고.
건물을 뭐 하겠다고? 유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사람 가둬놓고 이제 다 살아야 나가. 그러면 또 유치장이라고 할 겁니다. 그것도 가둬놓고 정말 너 할 도리 다 하면은 내 보낼 거요. 요 소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요 유치권에서 이제 성립을 한번 와보실까요? 유치권은 언제 성립하냐고 합니다. 먼저 성립하자면 피담보채권 입고 계입니다. 받을 돈 계입니다. 피담보채권 꼭 저 건물에서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권리금이네, 매매대금이네, 보증금이네, 유치권하고 관련 없다고 맨날 우리 다른 쪽에서도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 가가지고 매매대금 있다고 건물에 가서 들어 누우세요. 유치권에서 어이없는 소리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안 준다고 보증금 이 건물에서 나왔습니까? 건물 얻으라고 돈을 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보증금도 유치권회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목이 좋다고 권리금도 받고 권리금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금 안 준다고 못 받았다고 여기 들어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미친 짓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걸 개업이 그랬대요. 오늘 개업이 사고 쳤다는 겁니다. 저기 경찰서 끌려갔을 건데 사식만 넣어줄 게 아니라 이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에 다 물어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 유치권은 꼭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에서 입니다. 건물에서 나와야 바로 뭐라고요? 받을 돈이 입니다. 피담보채권 저기 1억 있잖아요. 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유치권도 물권이다 보니까 항상 요거 물권이다 보니까 등기입니다. 등기. 등기를 해야 성립할 건데 유치권이 등기가 되나요? 얘가 합의를 해주냐고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얘 지금 잠수 타갖고 아주 휴대폰 연락도 안 되고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할 겁니다. 얘 잠수 타가고 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등기를 못하네. 그러니까 저기 가서 보여주고 있으라는 겁니다. 점유. 점유. 저기 우리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도 거기도 인도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살라고 영업하라고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거기 거주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등기한 거나 다름없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두 가지면 딱 성립하죠. 받을 돈 있고 그리고 요 점유가 사실상의 지배인데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직접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고 다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뭐가 성립한다고요? 유치권. 그러면 요거 중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를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것도 법정. 하여튼 무슨 법정만 들어가면 다 안 됩니다. 아까 점유권, 법정 물권 안 돼. 얘기입니다. 요는 법정 담보 물권, 법정 담보 물권.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놓고 요거 성립하면 유치권이요. 나 이러니까 요거는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은 중개가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네가 중개 한번 해봐라. 얘기입니다. 뭐 되는지. 중개 안 되고 유치권 성립시켰다고 중개보수 받고 이러면 중개보수 초과보수가 될 건 뭐가 될 건 아니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물론 컨설팅이면 몰라도 깨놓으셔야 됩니다. 중개보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게 바로 여기는 유치권의 성립입니다. 그냥 이러면 성립해야 됩니다. 이러면 성립해 라고 성립되는데 근데 우리 을이 우리 건물은 잘 짓지 그리고 또 건물적으로 저기 또 대전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요 돈을 못 바꿨네. 그럼 넘겨. 저기 추심사, 추심사입니다. 그럼 이제 병기라는 저기 이제 해결사가 있을 겁니다. 저기 이제 추심회사입니다. 무슨 무슨 신용정보 이런 거 뭐 고려 뭐 하면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추심회사에다가 뭐를요? 1억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점유. 그러니까 여기도 추심회사도 점유 잘해야 될 겁니다. 점유까지 같이 넘겨주면서 뭐 한다고요? 유치권? 양도. 돈 좀 받아줘. 근데 보통 이제 우리 돈 받아줄 때 거의 한 20% 막 뜯어갑니다. 그러면 2천. 그래서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주면 그래도 이제 차라리 그냥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건물 지으러 가지 저기서 들어 눕고 계실 겁니까? 또 건물 하나 지금 수십억이 나오는데 자 이러니까 요거 수수료 준다고 해도 수수료 준다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뭐 요것도 나중에 그냥 뭐 웬만한 비용은 이제 거의 청구가 될 거니까 얘한테 청구해 하면 될 거니까 됩니다. 물론 일반 채권이겠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이전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됩니다. 그래서 추심사한테 넘겨게입니다. 돈은 내가 못 바꿨어 해서 유치권이 뭐라고요? 이전은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전은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우리 공부하실 때는 이제 유치권이 뭐요? 여기부터 막 정리가 안 되니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한 문제 나온다고 우리 몇 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왜 안 되는지 조금 약간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도 왜 유치권이 하나 정도 나오고 지상권도 하나 나오고 지역권도 하나 나오고 자,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중개할 수 있어. 요건 못해도 요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심회사로 넘어갈 때 계약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써줄 건데 피담보채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점유에서 자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얘는 또 돈을 잘 받는데 점유는 또 해야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해야지 여기서 이제 끊어지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판례를 보게 되면요. 점유는 계속 돼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돼야 된다. 뭐 30일 중에서 계속 점유하다가 우리 수업 시간도 많이 봤을 겁니다. 저기 금요일 불금이라고 점유 안 하고 토요일은 교회 간다고 안 하고 일요일은 애들하고 놀러 간다고 안 하고 이런 벌써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유주권 소멸. 1억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기 잠수 탔던 채무자가 점유 안 했네 하면서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경매 들어가게 되면 유치권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아요. 점유 하나 안 하나 요걸 째려보고 있으라고 정말 아예 뭐 형사만 잠복금만 하고 1억을 지금 주느냐 마는 자인데 가서 고생을 며칠 하시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강요한다는 겁니다. 점유 돼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관리 잘해라. 막 선관주의 의무네. 그래야 막 불법적으로 동기도 안 받고 막 세 주고. 그러면 유치권 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유치권에서 부수적인 의무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니까요. 추심해서 알아라, 알아라. 설명을 또 죽으라고 해줬더니 못 알아듣고 안 했다고 또 우기고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다 잔뜩 써놔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개보수 받을 수 있잖아. 바로 1억에 나가게 됩니다. 뭐 추심사는 추심사 보수 받고 해서 중개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1억이면 임대차 요율은 0.3%네. 그러면 30만 원이네. 양타 치면 60만 원 바꿨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거의 뭐 중개가 뭐 우리 중개 뭐 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지만요. 문제는 나와. 문제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딱 한마디만 나옵니다. 유치권의 성립은 돼한데 그리고 유치권의 이전은 돼한데 딱 이렇게는 정말 자주 나왔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기능시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계약서 하나만 딱 써주고 돈이 들어오는데 왜 안 하냐고 얘기입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능시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한번 이제 중개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 지금 요 박스 2번에서 유치권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앞에 이전. 이전이 가능하고 그 이전 때문에 중개가 된다는 거지 성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외를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번 옆에다가 성립은 중개 X. 그거 꼭 한번 이게 원칙이요. 자, 중개가 원칙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정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권리를 성립시키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성립은 알아서 저렇게 점유 있고 피담보 채권이 있으면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한 네. 라고 하니까 중개는 아예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정말 표표 세 개짜리 여기 있네요. 자, 바로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객관적. 정말 오로지 중개는 뭘로만요? 객관적으로만. 그럼 주관. 주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개업한테 중개인지 아닌지를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 요건 정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뭐 주관적으로 보아. 이제 막 종합적으로 보아. 이제 이럴 겁니다. 주관 아니고,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 자, 우리 세 번째, 객관. 객관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주관 X. 그리고 종합도 X. 자, 그거 정말 꼭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네 번 기출 문제가 나왔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선은 그냥 간단하니까요. 아까 사실행위네 이런 것들 봤으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 보실까? 공인중개사 그냥 합격한 사람 그냥 막 문장 길고 막 시험장 가면 막 두 줄 세 줄 막 넘어갑니다. 삼천포로 막 갑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보실까? 우리가 저 10월 30일 날 뭐 되려고 얘기합니다. 벌써 개업했니? 이럴 겁니다. 사무소 벌써 얻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딸랑딸랑 얘기입니다. 자, 시험 합격전개입니다. 막 당일에도 가답안이 나오니까 공인중개사 됐나 안 됐나 딱 한 달 후지만은 당일에도 벌써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라고 하면요. 이 법으로 그러니까 자꾸 외국법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법으로 저기 국내법이 나왔구만 공인중개사법으로 입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뭐를요? 자격을 취득을 한 자. 등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영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근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장롱 면허 일단 자격 좀 받아 그걸로 끝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한 자 위에다가 이제 등록 X, 영업 X, 근무 X, 뭐 실무 교육 직무 교육 아무것도 안 해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그리고 정말 2번 정말 중요한 거. 자, 외국법. 외국법은 외국법으로 취득한 사람도 공인중개사다?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법으로만 취득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지. 절대로 외국법, 국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공인중개사 추구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 자꾸 낸다. 자꾸 낸다. 기억을 꼭 해내셔야 됩니다. 요 정도 알아듣겠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다시는 안 봐도 되고 오게입니다. 자, 포인트. 하여튼 등록 안한 사람. 그리고 외국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가면은 이제 또 이제 답이 보이나 안 보이나 또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아주 귀에서 피날 정도로 계속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제발 좀 이제 그 소리 그만하세요 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저 이제 제가 또뭔 소리 할 건지 내가 다 알아. 요 정도가 정말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도 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야 이제 조금 조화롭게 합격이 좀 가능하지. 공인중개사법 만점 받아봐야 꽈락 나오면 아예 그냥 다 탈락입니다. 아주 난리가 나니까 1차부터 그러면 아예 그냥 쓸모가 아예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2차만 합격 뭘 거요? 1차가 불합격이면 아예 불합격.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기업 보실까요? 중기업은 사유호석입니다. 뭐를 받고 밥 먹듯이 여기 꼭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막 들어갑니다. 뭐 등록하고 자격 취득하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와야죠.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청약이 있어야 중기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와. 중개업을 해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의뢰에 의하여. 정말 청약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보수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가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중개업이다. 무상도 중개업이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절대적이요. 저기 하늘 두쪽 놔도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보수입니다. 무상은 중개업이 절대 아니요. 경영실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협동조합이 바로 등록 못한다는 소리가 걔는 돈을 안 받아. 이런 소리입니다. 중개를 반드시 뭘로 한다고요? 중개를 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으로 밥 먹듯이 얘기합니다. 사회에서 나왔습니다. 의뢰. 두 번째 보수. 자, 세 번째 중개에다가 네 번째는 밥이요. 밥 먹듯이 업으로. 요네 개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 중개랑 그래놓고 이런 소리 하거나 그래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록 같은 얘기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뢰, 그다음에 보수, 중개를 밥 먹듯이로 갑니다. 하여튼 보수하고 업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3요소, 아까 이제 뭐 중개업에는 4요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 청약이 먼저 있고 정말 반드시 어쩌라고요? 보수, 반드시 보수를 받았을 때 중개업. 그다음에 3요소가 이제 중개, 그리고 네 번째가 뭐 업으로. 업으로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뭐 우연한 기회 딱한번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대신에 간판을 걸어놨다는 겁니다. 중개 해보려고 한 번도 못했습니다. 여기는 중개업. 해볼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간판을 걸었는데 이렇게 업에서입니다. 업계입니다. 업에서 이제 간판을 걸었다. 간판을 걸었는데 정말 재수 없이 포상금 받으려고 했나? 한 번도 못 해보고 딱 걸렸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업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업에서는 오로지 뭐 중간 아닙니다. 요거 이제 주관 외에 뭐도요? 객관적 외에도 주관적으로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객관이면 횟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횟수. 횟수로 보면 딱한 번도 못했으니까 서너 번 해봐야 업 그럴 겁니다. 근데 요 주관이니까 목적. 머릿속에 있는 목적도 보겠다는 거 목적. 간판을 왜 걸어서 계속해볼 목적으로. 계속해볼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이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성 있구만. 그입니다. 있구만. 자, 요거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까 중개는 오로지 객관적인 덱입니다. 제3자가 볼 건데 판사님이 볼 건데 여기는 주관적으로 왜 걸었어? 계속해 볼 목적으로. 거기서 업이 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법상 최고형을 받고 교도소 바로 집행이라는 겁니다. 포상금도 받고.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안 했구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우연한 기회에 한번 간판 안 걸고. 그런 것들은 중개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간판 걸면 했거나 안 했거나 무조건 업이요. 3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고 싶으면 걸어봐. 그입니다. 걸어봐. 신고해갖고 포상금 50만 원 받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상금에서도 나올 거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아래로 와보실까요? 그다음 이제 뭐 정말 이제 설명 잘돼 있고.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뭐 갖고 개업했다? 사무소. 근데 꼭 조심하실 게 부칙이 있다 보니까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 개업공사도 최근 내봤습니다. 나 먼저 이 법에 의하여 자 그 위에다가 뭐는 필요 없다. 자격증 부칙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딱 쓰기도 좋게 돼 있네요. 이 법에 의하여 그 위에다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러면 X. 시험장 가보면 딱 그 문장 나와 있을 건데 요걸 나 맞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격증 있어야 이제는 등록이 되지만 옛날에는 자격증 없이도 등록이 됐고 부칙이 한 20%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집에서 2집이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이제 중개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자격증 없는 분도 개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이 법에 의하여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사람. 그러니까 사무소 갖고 등록한 사람. 그 사람이 개업이지 자격증 있냐 없냐는 절대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래쪽에 이제 뭐 여기 막 자세히 그 다음 니은번은 아예 안 봐도 될 정도인데 다른 특수한 법인도 좀 있더라. 있더라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에서 세 개 정리 잘 해놨죠. 법인. 법인이 개업공사는 법인으로서 그럼 이제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자 14조만 해야 되고 뭐 3번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다음 주에 또 배울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근데 퍼센트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집에서 한집 법인은 그 정도로 아예 없다는 겁니다. 회사 차려서 하는 법인 여기서는 퍼센트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99%는 저기 공인중개사요. 이제 부칙은 지금 안 나오니까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거기입니다.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개설 등록한 자. 자 대부분은 다 개인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아닌 자.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이게 부칙이다. 부칙. 법 아래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자, 시험 문제는 잘 안 내는데 하다 부칙 때문에 자,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옆에다가 부칙 이렇게 써놓고요. 자,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뭐 농협도 그리고 자산관리공사도 그리고 저기 뭐 산림중개하는 산업단지관리기관도 공장도 그다음 산림중개하는 뭐 지역산림조합 여기도 특수한 법인이라고 해서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중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안 낼 정도니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중개업하는 사람이 있구만.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안 합니다. 그냥 은행일 바빠갖고 저기 농협에서 막 중개하고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지역농협동조합계입니다. 나 그리고 뭐 거기는 그냥 뭐 조합원만 농지만 중개할 수 있는데 그거 하는지도 본인들도 모릅니다. 그 조합원들 계입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디귿법 뭐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도 성물이 아주 또 중요하니까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안 되는 것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